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집어넣지 마요. 동네가 어디예요? 여금바 네. 광명시? 아니요, 구로구. 네. 몇 살이셔? 78년생이요. 43 말띠? 네. 음력 생일 알아요? 음력 5월 15일이요. 성신? 정. 볼 사람 또 있어요? 애들도 혹시? 아니, 애들은 어린애니까 냅둬. 초등학생도요? 없어요. 애들은 냅둬. 네. 애들은 어리니까 네. 큰 애들은 안 봐도 돼. 좀 자꾸 부딪혀서. 애기들이랑? 네. 큰 애들이랑. 제일 큰 애가 몇 살인데? 이제 12살이요. 12살? 부딪힐 수밖에 없네. 그냥 속뛰잖아. 네네, 맞아요. 언제 했냐. 죽을 만큼 둘이 다 힘든 관계. 생일 알아요? 음력 생일? 음력은 모르고 요즘 애들이라. 양력 생일. 10월 7일 음력으로 따져볼까요? 8월 19일이네요. 8월 19일? 네. 09년 8월 19일. 잠깐. 10월 7일이죠? 네. 8월 19일. 어제? 네. 얘 보통이 아니네. 어떡해요? 엄마하고는 네. 원진이라고 그러고요. 네. 얘가 소띠고 이제 엄마가 말띠니까 원진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자식이 부모를 끊어놓기도 하고 부모 인연을 붙여주기도 하고 그런데 얘는 부모 인연을 끊어놓는 애기야. 그리고 잘 가르쳐야 돼 얘는. 근데 이제 혹시라도 이런 데 다닌 데가 있다라면 네. 이런 애들은 이제 명다리 올리라 소리가 나와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사이가 우리가 이제 남녀간의 궁합도 중요하지만 자식간의 부모 자식 간의 궁합도 매우 중요해요. 이제 이렇게 낳고 싶어 난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자연에 이제 낳다가 보면은 이렇게 애를 먹이는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를 상처를 받고 본인은 얘가 하는 행동은 그냥 자식이지만 너무 힘에 겹게 하는 애기야. 얘가 엄마를 힘들게 하는 아이야.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궁합도 굉장히 매우 중요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궁합은 100% 궁합은 없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된다고 해요. 근데 얘는 엄마가 이제 나이가 있어서 아직은 나이가 젊지만 그래도 부모라는 거는 또 자식을 낳았으니까 또 잘 커야 되잖아. 근데 얘는 엄마가 명대로 해서 잘 이렇게 팔아주고 또 그러면서 이제 연명해 나가야 돼. 그래서 이런 데다가 네. 팔고 이제 명대로 올리면서 애 이제 사주를 이렇게 눌러놓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하고 아들하고 관계가 이렇게 지금은 그 일반인이잖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아들이고 엄마잖아. 근데 일반인이다 보니까
일반인의 가정을 그냥 이렇게 묻혀서 살다 보니까 계속 역순환이 되는 거야. 고통이, 힘든 게, 애를 먹이는 게 계속 반복된다 이래요. 그러니까 얘는 그런 엄마하고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있다 그러고요.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네. 명다리 올리는 거 같이 그렇게 명다리라는 거는 뭐냐면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원진이에요. 이거 보고 원진이라 그래요. 본인이 말두고 얘가 소띠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런데 어디 다니시는 데가 있으면 얘는 명다리를 올려줘야 된다 소리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 어른들이 낳아준 엄마가 있고 얘를 위해서 빌어주는 엄마가 있고 한마디로 수용 엄마가 되어서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해야 앞으로 출세길도 빨라요.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자꾸 치여요. 집에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또 멀어지게 하는 자식이 있는데 얘가 그 역할을 해. 그런데 얘가 나이가 이제 10살 미만이거나 하면 내가 안 봐줬는데 12살이라니까 그만 대보세 한 거예요. 네. 얘는 그렇게 해야만이 얘 출세길이 빠르다. 네. 이제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엄마 같은 경우는 네. 일부 종사가 이부 종사하기가 힘들다 소리가 있어요. 이부 종사가 이부 종사가 뭐냐면 네. 한 남자 한 가정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기가 힘들다 그 소리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현재 지금 가정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 사주가 만만치가 않아요. 아, 본인이.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얘 말고 또 동생 또 있어? 네. 본인이 키우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좀 이제 지금 얘가 그리고 또 작년이 이제 삼재가 들어왔고요. 올해가 삼재라 쉬는 삼재라고 해. 네. 근데 얘가 속색이는 게 사춘기도 있지만 네. 엄마가 18년도, 19년도, 17년도부터 얘는 네. 17년도, 18년도, 19년도까지 네. 속을 새긴 게 아직까지 속을 새기고 있다고 그래요. 그 전에는 아직 애기니까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제는 나이도 있고 사춘기야 사춘기 네. 고민이 많은 나이라고 네. 나름대로 네. 그래서 엄마가 자꾸 뭐라고 하면 그게 상처가 돼 네. 비관이 되고 그러니까 그래도 내 자식이고 힘들지만 다독여 다독여 다독여야 돼 그래서 얘는 네. 이렇게 안 그래야지 해놓고 자기도 모르게 또 그 행동을 네. 반복해서 하고 있는 애기예요 네. 그런데 성격도 또 이게 감정 기복이 세 아침, 점심, 저녁의 마음이 자꾸 틀려요. 안 그래, 저놓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반복되게 그래. 그러니까 애는 천성은 착한 애기야. 네. 그래서 얘는 엄마가 그 옛날에 어른들 이제 말씀대로 많이 빌고 살아야 되는 자손이다. 네. 칠성에다 팔아줘야 되는 자손이다. 이 소리가 나와. 그리고 이제 엄마 같은 경우는 얘가 이달 애기가 나왔으니까 애기 거 마무리 짓고 가자고. 네. 자, 지금 저 지난달이 1월이었고 음력으로 구정 때가 네. 1월이에요. 지금 2월달이에요. 2월달까지는 아기가 뒤숭숭한 게 있어. 네. 뒤숭숭하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나름대로 너무너무 고민이 많고 갈등이 많다. 자꾸 눈물이 나오고 화가 나고 그래. 아기를 생각하면 자꾸 아기가 자기 자신이 막 울어. 엄마가 뭐라 해도 야속하고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것도 야속하고 등등 여러 가지 불만이 꽉 차 있대. 그러니까 다독여야 돼. 응? 비틀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얘는 신경을 많이 쓰고 키워야 되는 애기예요. 엄마를 많이 애를 먹일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가난해서 하라 소리가 있고 네. 엄마 같은 경우는 43살이고 42 41 작년이나 재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사수도 있었다고 그래요? 네. 이사했어요? 아니요. 뭐 했어? 재계약했어 그냥? 아니, 네, 그냥 재계약. 그러니까 변동이 있어서 네네. 사인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변수가 있다, 이사수가 있다 소리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사를 안 해도 네. 사인하면 그것도 눌러서 사는 것도 변수거든? 네. 이제 그것도 이제 그렇게 됐고 그러고 네. 나서 이제 올 같은 경우는 네. 엄마가 이제 하반기 들어서서 네. 음력으로 11월, 12월 달은 조금 조심해라. 올해는 낙상수가 비친다. 사람들로 인해서 네. 12구설이 장난이 아니겠구나. 사람들로 인해서
망신당할 일이 있다. 조심하라 소리가 있어. 네. 올해. 네. 시비 구설이 있대. 네. 그리고 또 엄마 같은 경우는 남자도 하나가 비춰야 되는 형인데. 남자가 있어요? 비춰 올해. 비춰 올해. 조심해. 조심할 사람이에요? 어? 조심할 사람이? 조심해야 돼 올해. 아, 인연은 아니고? 아이 올해는 시끄러워요. 아니에요.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본인은 네. 아직은 인연은 아니에요. 지금 들어온다 그래도 네. 언제쯤? 지금 들어온다가 똥차야.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 네. 들어온다고 그래도 올해 같은 게 말썽이 난다. 그 사람하고 둘이 차만 마셔도 둘이 사랑했다 그래. 육체관계 했다 그래. 막 누명을 써야 되는 그런 게 와요. 네. 올해는. 네. 그래서 본인의 짝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나오고요. 근데 제가 결혼 수는 있어요? 네. 아직은 안. 아직은 없어. 아직은. 앞으로도. 앞으로 조금 더 있어야 돼. 더 있어야 돼. 네. 오, 45. 아니, 아니. 아니, 그것도 아니야. 아니, 나 없어. 스쳐는 지나갔잖아. 에? 있었지, 남자. 아니요. 없었어? 네. 혼자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건가요? 평생? 아니, 있어. 결혼 언제, 언제 아빠랑 이혼했어? 좀 늦게 가야 되는데 일찍 가면 본인 가족 깨져. 늦게 갔어요. 30 넘어서 깨져. 30 넘어서 갔고 애가 작은 애가 같이 안 산 거는 작은 애가 두 돌 때부터 그 전부터도 같이 많이 안 살았죠. 애 가졌을 때 하고만 그때 그 어린 집에 없어지니까 47 돼야 되는데 47이요? 47 돼야지 네. 된다 소리가 있고 네. 결혼할 운이 그때 들어온다 소리가 네, 있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때 들어온 사람은 괜찮아. 나이 40살 안쪽으로 사람을 들어온다 그래요. 네. 들어오는데 네. 괜찮은 사람이 들어온다. 그 안에 만나면은 징글징글하게 울어야 된대. 속 끓여야 된대. 아직은 내 짝꿍이 아니야. 47 되고 보자 그래. 어? 네. 47 돼야 돼. 47 돼. 47 되고 보자 소리가 있어. 지금 절대적으로 아니야. 응? 네. 있으면 말썽 난다 소리가 네. 있고요. 본인은 여자이지만 남자의 배포가 있고 남자의 성품을 타고났다 소리가 있고요. 네. 본인은 내 거 사업을 해도 내가 해야 되고 남 밑에서 일을 해도 내가 대장 노릇을 하고 움직여야 된다 소리가 있어. 뭐 해? 저 미용 쪽이에요. 미용 쪽에 독단으로 하는 거지? 네. 어디 가서 속눈썹 차려 갖고 하는 거지? 아니요. 친구 밑에서 밑에 사고 있어? 네. 근데 네. 몇 년만 조금 고생하다가 보면 네. 차려서 하게 한다 소리에 지금 그 성에 안 차 나 밑에서. 네. 근데 원래는 다른 일을 했었는데 다른 거 뭐 했어요? 병원 일이요. 간호원? 네. 그거 숨 막히지? 메어서 하는 거? 네. 근데 지금 하는 건 괜찮아? 원래 그거 시작할 때 처음 봤는데 안 맞을 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하는 거. 근데 이제 그냥 고집에 재밌어서 그냥 계속 했거든요. 그냥 애들 키우면서 하기는 괜찮아서. 네. 애들 키우면서 또 병원에 얽매이면 그냥 나중에 네. 그거 그냥 이제 한 지 얼마 됐어? 이제 한 3, 4년 됐어요. 근데 나중에는 내 거 차려 산다 소리 하게 생겼어? 47에. 그래도 잘 될까요? 돼. 잘 해도 돼요? 본인은 네. 매여서 있어도요. 네. 손끝에 기술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야. 네.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야. 네. 그래서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내 손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가만히 놔도 책상 밑에서 이 사인펜 돌리는 게 아니고 뭔가를 자꾸 만지고 있는 형국이잖아. 응? 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잖아, 한마디로. 그치? 네. 작품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아요. 가만히 앉았다고 그냥 뭐 그게 아니라 손끝의 기술에 의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도 된다 소리 있고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40살 이제 7 47? 네. 그때 되면
내 거 해도 된다 소리가 나와. 내 거 한다 소리 나오게 생겼어. 지금은 아니고. 어? 네. 또 궁금한 거 있어. 저 건강은 괜찮은지. 올해 조심해야 된다니까. 건강이요? 올해는 다치는 것도 들어오고 낙상수가 있고 사고수도 비치고. 네. 아니 무당네 집 가면 다친다 소리는 뭐 그냥 일반적 아니? 아니 저 그 소리는 잘 안 아니 그러니까 네. 우리 내가 이제 네네네. 손님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래 올까이 가지 말 그게 아니고 네. 사주를 가지고 푸는데 우리가 네. 사주를 나쁜 걸 좋다고 할 수도 없고 좋은 걸 나쁘다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할머니가 주신 대로만 이제 뱉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게 신점이야. 그게 집중 좀 해봐봐. 네. 그런데 본인은 올해는 낙상수가 있어. 다치는 게 들어온다. 그 소리. 다치는 거 시비, 구설, 망신 들어온단 말이야. 올해는. 그러니까 조심해라 소리가 있고, 이제 내년에가 이제 44살이잖아. 네. 내년에. 근데 내년에는 변동이 있어. 자리 변동이 있다 그래. 직장에서 변동이냐, 거주에서 변동이냐, 이사수 변동이 있다 소리가 있어요. 그 시점은, 네. 겨울에 네. 겨울에 김장할 무렵에 내년 어 그 직장에 지금 하고 있는 데서 네. 오래 못 하겠어. 내년 겨울에는 직장을 옮기든가 뭐 변수가 있다 그래. 싸우게 생겼어 올해. 조심하래 겨울에. 그게 나와 지금. 네가 잘했네 못했네 사람들이 나를 지적질을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들어온다면 사람들로 인해서 휘둘리는 게 들어온다 그 소리예요. 다치는 거 시비 구설. 네. 시비 구설이 뭐야? 너 잘했나 잘했나 막 따지고 날 힘들게 하는 거 있잖아. 괴롭히는 거. 네. 그게 들어온다고 겨울에. 네. 아마 음력으로 한 9월달 지나고 한 10월달부터 시작될 거. 그러면 11월달부터 네. 내가 여기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본인이 아, 갈등 네. 속에서 와. 그래서 자리 옮긴다 소리가 있어. 아셨지? 네. 또 얘기해봐. 왔으니까 다 얘기해줄게. 저 친정아버지 가 계시는데 몇 살인데? 42년생이세요. 네? 이 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중요해? 친정에서 도움받을 게 있을지. 친정에서? 네. 40 몇 년생? 42년생 말띠. 42년생? 네. 79이네? 79이 되셨어요? 말띠? 네네. 형제도 그렇고 몇 년, 몇 생일이 몇 월 생인데 아버지야? 응. 아버지 42년 8월 27일인가 그러세요. 음력으로 이분도요. 네. 올해는 네. 아홉수라고 다 나쁜 게 아니고 아홉수라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이분 아홉수는 나쁜 아홉수야. 올해 같은 경우는 다치면 이분도 다치는 거 들어오면 안 되는 다치는 게 들어온다 그래. 네. 막 산란스러워 이분도 올해 안 좋아 이분도. 1월 2월 달 이달이 왜 이렇게 마음을 못 잡지 이분이? 아버지요. 그리고 이분이요. 네. 지금 뭔가를 네.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올해. 올해요. 어 뭔가 정리 정돈을 하려고 그래. 뭐야? 뭐 재산이 있어? 재산은 벌써 다 동생한테 몰빵하셨고. 응. 여자 같은데요, 보니까. 여자? 여자? 네네. 여자가 있어? 네. 에이구. 정리할라. 쌈박질. 오래되셨어요. 쌈박질하고, 올해는 뭔가 둘이 엄청 싸우고, 뭔가 정리정돈 들어가게 생겼어. 그 아버지 그럼 또, 안 좋으신 거 아닌가? 가끔? 안 좋다고. 올해 안 좋아요. 정리정돈. 막 싸워. 왜 이렇게 싸워? 지난달하고 이달도 엄청 싸우고 앉았네. 두 분 올해 못 가. 올해 못 가요? 왜? 아니 아버지 워낙 유별 나셔서. 아니 엄마 돌아가시고 금방 저기 여자가 생기셔가지고. 근데 엄마가 네. 아버지가 네. 이 아버지 마음이 있잖아. 네. 좋을 땐 좋은데 네.
열 가지 잘했다 한 가지가 있잖아. 사람 속을 팍 뒤집어 넣는 성격이 있어. 오장을 뒤집는 게 있어. 네. 어? 그래서 그래. 그리고 본인이 말로 닦아놓고 그러니까 확 오장육부를 뒤집는데 네. 그리고 아홉 가지 잘한 게 다 깨진 도가지가 돼버려. 묵사발이 돼버린다고. 네. 그냥 한마디로 있잖아. 네. 사람 상처를 엄청 주는 사람이야. 기분 나쁘게 오고 막 어쩌면 어디 가서 학원에 가서 배워도 그렇게는 못 배워오겠대. 사람 막 기분 뒤틀어지게 한대. 기분 같은 말이라도 아주 오장을 뒤집고 상처를 있는 말을 골라서 한대. 그래서 밉상이야. 아버지도 밉상이야. 그래서 엄청 싸워 둘이 지금 지난달도 그렇고 올해도 엄청 싸우고 어쨌든 전화가 없으시더라고. 싸워 싸워 불편해. 그래서 내년에가 이제 80인데 올해가 79이고 네. 정리정돈 들어가게 생겼대. 근데 올해 사시죠? 아파요 올해. 올해요? 많이 아프세요? 아파. 아프다 소식시키는데 아파요 지금. 이달도 그렇고 네. 이제 겨울에도 아프다. 항상 겨울에 다치면 안 돼. 다치는 게 들어와 이분도. 다쳐. 그래도 올해 사시죠? 다쳐도. 있잖아요. 지금 이제 79이고 내년에 80이고 82살이 되면 이분이 병원에 고립이 되던가 아니면 저 세상으로 가시던가 그렇게 생겼어. 몇 년 남았어. 몇 년 지금부터 슬슬 몸이 안 좋은 게 들어와서 있어요. 아프다 소리 안 해? 워낙 자주 하시. 근데 건강하세요. 82살이 되면 네. 이분이 엄청 아파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이 안 될 거냐 아니면 병원에서 고립이 될 거냐 그래. 지금 그래. 완전히 독불장군이야. 네. 누구 말 듣지도 않아. 네. 그래놓고 한 번씩 속 뒤집으면 상처를 있는 대로 줘갖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근데 형제들이랑 다 인연 끊기겠죠? 부모가 있었을 때 형제가 인연해서 끈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에는 있잖아. 엄마는 돌아가셨지. 언제 돌아가셨어? 13년도. 엄마 돌아가시고 이 집에는 콩가루 돼버렸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래. 다 필요 없어요. 형제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고 그냥 너는 너 길 내는 내 길. 그런데 지금도 그냥 니 잘났다 나 잘났다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해서 이게 화합이 되겠냐고. 엄마가 있으면서 그나마 챙기고 이 새끼도 도닥거리고 저 새끼도 도닥거렸어. 근데 엄마 돌아가시고는 엄마가 이 집에 업등이었어. 어? 엄마 고생 많이 했어요. 이 아버지한테 얼마나 상처받고 살았는지 몰라. 엄마는 아버지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면 도울에서 하실 뿐이야. 울어 그냥. 불쌍해 엄마. 아버지는 지 할 짓 다 한 사람이야. 엄마가 속 깨썩였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말짱 꽝이 돼. 홍길동이야. 너는 너 잘났다 나는 나 잘났다 그냥 끝나. 부모가 있으면서 형제도 있는 거야. 근데 엄마 돌아가시고는 이 집에는 완전히 그냥 기둥뿌리가 있는 대로 뿌리가 내려앉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만 잘 되면 돼. 어? 본인만 잘 되면 되고 그 기술로 해가지고 나중에 내 거 해. 근데 전남편이 계속 달라붙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남편은 몇 살인데? 동갑이요. 매돌생이야 생일이. 양력밖에 몰라요. 4월 15일. 이것 또한 독불장군이야. 본인 남편 또한 독불장군이라고. 지 잘났대. 이름 벌려놓고. 얘기라고 하면 안 돼. 할 마음도 없어. 자꾸 달라붙어. 들러붙어 지금? 애가 있어. 애한테 병도 없어요. 같이 살자고 들러붙어? 그건 아닌데. 생활비는 줘? 아무 실속도 없는데 뭐하러 저기를.
본인은 나이가 조금 차이져야 돼. 나이가 비슷비슷하면 돼. 응? 위로. 위로. 나보다 조금 위로. 오빠 같은 오빠뻘의 남편이어야 돼. 나랑 비슷한 남자는 본인이 벌어서 먹여 살려야 돼. 도와줄 인간이 하나도 없어. 본인은 부모 덕도 없고 남편 덕도 없고 새끼 덕도 없고 그래. 그러니까 부지런히 기술이 내 남편이고 기술이 나한테 효자다라고 그러고 그거 부지런히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서 본인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조금 나와야 돼. 좀 있으면 나온다 소개해요. 올해 겨울에 막 엄청 싸우고 생겼어. 지금도 안 편해.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지. 응? 편해? 겨울이면 막 차고 나오고 생겼어. 싸우고 나오게 생겼어. 눈썹 같은 거 돼요? 단연군 안 해요. 아, 예. 그러면 이거 눈썹, 속눈썹만? 네, 네. 이것도 배우긴 했어요. 아, 네일 아트랑? 네, 피부랑 다. 아, 그러니까 곡 해서 내 것 차려서 해야 돼. 응? 그게 나. 그리고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 그것도. 다 땄죠. 다 땄어. 네. 그러니까는 한 47이 되면 내 거 해야 되는 시기가 와. 그러니까 더럽고 치사해도 좀만 있어. 응? 내 거 한다 소리야. 본인은 깔려있는 바탕의 사주가 내 거를 해야 되는 사주야. 누구하고 얽매여서는 못해요. 지금 본인이 환경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 웬만한 저기 같으면 지금 그렇게 남의 돼서 안 있어. 근데 어차피 환경이 그러니까 한 조금만 더 고생해. 한 4년만 고생해. 3년이나 4년만 고생해. 아셨지? 친구 위치여가지고 편해. 친구가 잘 해주는데. 근데 올해 겨울에 싸운다니까. 뭔지는 모르는데 갈등이 와. 그래서 우리네도요. 손님들 거 나도 이제 이렇게 사주를 보니까 내 것도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본단 말이야. 나도 언제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면 영락없이 시비를 걸어와요. 아셨지? 네. 그렇게 하고요. 네. 내 거 해야 돼.